저 때 이제 해외를 같이 가서 네. 친해졌어요. 네 번이나 해외를 갔죠, 우리가. 오늘 저희가 이렇게 신난 이유가 있어요. 언니랑 저랑 되게 좋아하는 한 가지가 겹치더라고요. 그렇죠. 이거는 너무 맛있죠? 일단은 우리가 좀 힌트를 좀 드릴까 봐요. 나 먼저 추억이 좀 있고 해외 가면 또 생각나. 이거는 자기 취향이 확실히 있어, 그리고. 너무 있지. 뭘까? 제가 워낙 어릴 때부터 떡을 좋아해가지고요. 진짜 일주일 내내도 먹어버렸어요. 한국 오면 제일 먼저 먹었던 게 떡볶이는 꼭 빠지지 않았어요. 이런 맛이 있구나. 떡볶이. 달콤하고 매콤한 그 안에 제가 좋아하는 떡 식감이 가득 담긴 그 음식을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. 유학할 때 부모님도 사실 너무 보고 싶고 가족도 너무 그립지만 친구가 그리운 것도 컸거든요. 딱 그 고등학교 때 교복 입었던 내 모습이 그리울 때 떡볶이가 생각이 나죠. 바로 오늘의 랜드는 떡볶이 랜드입니다. 떡 사세요. 떡 사세요. 떡 사세요. 떡. 떡. 어우.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. 지수, 아영이의 떡볶이 랜드. 이렇게 편한 것도 나와줘야지.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것도 나올 만하지. 이게 인기 제일 많을 것 같아, 진짜. 진짜. 효자동. 진짜 맛있어. 와, 여기 떡볶이실 완전 진짜. 저렇게 조리해서 먹는 데가 있나 봐. 네. 요새 뷔페가 생겼어요. 라면 뷔페는 알았는데 떡볶이 뷔페는 처음 봐. 여기서 떡볶이 파도 막 갈리거든요. 밀가루 파, 쌀떡 파.